안녕하세요. 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석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 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문법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사와 이 명사의 차이를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어 문법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사와 이 명사의 차이에 대해 한번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명사는요, 이 문장에서 이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문장에서 꼭 필요한 겁니다. 다시요. 이 명사는 뭐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갑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보어라는 것은 이 비동사 뒤에 나와 있는 게 보어입니다. 그러니까 비동사 뒤에 이렇게 명사가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목적어는 여러분이 일반 동사 뒤에 오는 걸 주로 목적어라고 합니다. 자, 부사는요, 여러분이 그 단어의 뜻이 여러분 시장 이방이에요. 이거 암기를 해두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으니까 반드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사는요, 그 단어의 뜻이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을 나타내는 단어면 우리는 이것을 부사라고 합니다. 문장에서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한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의문 부사와 그 다음에 의문 대명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던 이 의문 부사 뒤에는 뒤에 문장이 반드시 완전해야 됩니다. 반면에 여기에 나오는 의문 대명사 뒤에는 문장이 어찌해야 된다고? 불완전해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하시도록 하고요. 이 영어에서 여러분 완전 불완전 개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 불완전의 개념을 제가 한번 짧게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서 반드시 여러분 주어 동사는 있어야 돼. 그런데 이제 동사 뒤에 목적어가 필요한 게 있고 목적어가 필요 없는 게 있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먼저 공부를 하자면 을룰이 필요한데 을룰이 없는 것. 을룰이 필요한데 을룰이 없어. 그러면 이거 문장을 불완전하다라고 하고요. 아, 이거 오타가 나왔네요. 이거 잘못 적어놨네요, 여러분이. 다시요. 을룰이 필요한데 을룰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불완전한 거야, 불완전. 근데 을룰이 필요한데 을룰이 있어.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래? 완전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을룰이 필요 없어. 아, 을룰이 필요 없으면 그 자체로 문장이 완전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이 문장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을룰이 필요한데 을룰이 없다. 그러면 문장이 불완전해. 자, 을룰이 필요한데 을룰이 있다. 그러면 문장이 완전해요. 자, 영어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샀습니다. 책을 을룰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문장은 어찌해야 된다? 이 문장은 완전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다른 거안 봅니다. 오직 하나 을룰 하나만 딱 보면 됩니다. 자, 나는 샀습니다. 서점에서, 북스토어에서. 그래, 뭘 샀냐? 이거 오타가 있네요. 이렇게. 북스토어. 이렇게 붙여 쓰는 게 좋은데요. 나는 샀습니다. 서점에서. 그래, 뭘 샀냐? 을룰이 필요하잖아. 을룰이. 을룰이 필요한데 지금 을룰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문장은 불완전. 이해됐나요, 여러분? 자, she's happy. 그녀는 행복합니다. 이 문장은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있잖아요. 근데 을룰이 필요 없잖아. 그죠? 을룰로 질문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어찌해야 된다? 완전한 문장이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밑에 문장 하나 더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갔다. 이거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자, 을룰로 질문을 할 수가 있으면 불완전하다니까? 그래서 나는 갔다. 그래, 어디를 갔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것 같지만, 여러분님, 기본적으로 여러분, 장소를 나타낼 때, 어디를 이라는 이것만 빼야 돼. 왜냐면, 어디라는 것은 뭘 나타내, 여러분? 장소로서, 그 자체로서 뭐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을 나타내는 부사다고. 그래서 이 문장은, 부사를 물어보는 거야. 을룰이 들어가도. 참고로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을룰이 들어간데 이건 을룰을 쓰면 안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갑자기 나갔다가 집으로 들어오셔서 그래서 야 아빠 어디 갔냐 이러지? 아빠 어디를 가셨냐 이러지 않죠? 아빠 어디 갔니? 아 썩을 음식 또 어디를 갔대? 이렇게 물어보지 어디를 이라고 잘안 쓰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아 헷갈려요.
그러면 다시 정리합시다. 어디를, 어디, 을을로 물어볼 수 있지만, 어디라고 이것만 들어간 걸 빼고 나머지로 한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왕내 발작 동사 뒤에는 어디로, 어디를 갔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지라도 어쩐다? 완전하게 취급을 한다더라. 다시요. 그래서 이 문장 완전해요. 자, 이 문장도 여러분이 나는 갔습니다. 나의 엄마와 마찬가지로 완전하고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완전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완전 불완전 이렇게 짧게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서요. 자, 그럼 완전 불완전을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여러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왜니까요? 왜일까요? 와실까요? 왜는 여러분 의문부사고, 왜어도 의문부사고, 왓도 뭡니까? 의문대명사이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자, 이걸 딱 봐가지고 끊어가지고 뒷문장을 봐봐. 뒷문장을 해석을 해갖고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찾으면 돼요. 자, 너는 원하니 사기를. 그래, 무엇을 사기를 원하냐? 을을이 필요하네. 문장이 뭐다? 불완전하네. 문장이 불완전하면 우리는 뭘 적어야 된다더라? 그렇습니다. 의문대명사의 종류를 적어야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what을 써야 됩니다. what 무엇을 너는 원하니 사기를. 자, 2번 문장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문부사 의문대명사 무엇을 써야 될까요? 너는 원하니 사기를 그 차량을 앗 을을이 있는데 을을이 들어갔다. 이 문장은 문장이 완전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완전하면 뭘 적어야 될까요? 의문대 명사를 적어야 될까요? 의문부사를 적어야 될까요? 문장이 완전하면 의문부사를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when을 써도 되고요. where를 써도 되겠네요. 언제 너는 원하니 사기를 그 차량을 왜요? 어디서 너는 원하니 사기를 그 차량을. 자, 여러분 3, 4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날씨가 어떠냐라고 그러면 아, 어때? 그러니까 이렇게 how를 쓸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면 틀려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문법적으로 한번 뒤를 이렇게 딱 한번 봐봐야 돼요. 저 웨더가 주어고 이즈가 동사고 이렇게 라이크가 있습니다. 이 라이크가 품사가 여러분 동사로 뭐뭇을 좋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전치사로서 여러분 뭐뭇처럼 뭐뭇와 같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요. 이 like는 뭐요? 전치사나 또는 형용사로 쓰입니다. 근데 대부분 전치사로 쓰인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영어에서 여러분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명사나 ing가 나와야 됩니다.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고? 명사나 ing. 근데 이때 나오는 like가 동사가 아니죠. 왜? 여기에 동사가 있기 때문에 동사가 두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 나오는 like는 전치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치사 뒤에는 명사나 ing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불완전하다라고 합니다. 자, 의문대명사 뒤에는 문장이 불완전하야기 때문에 의문대명사인 답은 what을 써야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what하고 like는 how로 해석을 합니다. what하고 like는 함께 쓰여서 뭘로 이렇게 how로 해석을 하면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한번더 강조합니다. 문장을 해석으로 찾으면 여러분 이렇게 how가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법적으로 like하고 what이 함께 쓰여서 how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이때 like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명사나 ing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그래서 문장이 불완전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답을 what을 써야만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어떻게 보이니? 똑같습니다.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야. 근데 이때 나오는 like가 전치사야. 전치사 뒤에는 명사나 ing가 나와야 돼. 그래서 안 나왔잖아. 안 나왔으니까 답은 뭘 적어야 당연히 what을 적어야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 5, 6번으로 넘어갑니다. 어떤 게 답일까요? 어떻게 너는 생각하니? 그
영화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서 how를 쓸것 같지만 문법적으로 한번 따져보면 이게 주어야 너는 생각하니 그 영화에 대하여 그래 영화에 대하여 뭘 생각하니 을룰로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은 불완전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물정해 드릴게. what을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what과 여러분 이때 나오는 about이 있죠. 또는 about 때문에 여러분 about 대신에 of를 써도 돼요. 그래서 what do you think about the movie 또는 what do you think of the movie 이렇게 두 개를 써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of하고 about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think의 목적어 을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답은 뭘 적어야 돼? 이렇게 what을 써야 돼요. 저 회화 공부할 때그 경구작정에 왔었거든요. What do you think about the movie? 여러분도 그냥 암기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밑에 나와서 이 6번 문제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일까요? how일까요? 쪼개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너는 생각하니 그 영화를? 문장이 완전하잖아. 너는 생각하니 그 영화를? 그래서 답은 뭘 적어야 돼? 이렇게 how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너는 생각하니 그 영화를?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문법적으로 맞습니다만 이거 문장을 안 씁니다. 왜? 이상잖아요. 너는 그 영화를 생각하니? 어떻게 너는 그 영화를 생각하니? 나는 팔을 꼬고 생각해. 나는 양팔을 들어 올리고 생각해. 그런 의미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너는 생각하니 그 영화를? 나는 앉아서 생각해. 그래서 이런 문장을 쓰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문법적으로는 맞습니다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지 않고 그다음에 이렇게 What do you think about the movie? 이렇게 쓴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문장입니다. I don't know what How, why to solve요. 답이 뭘까요, 여러분?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설명하기 전에 잠깐 이걸요, 문법적인. 우리 일반적으로 여러분, 의문사가 나오고, 의문사 다음에 이렇게 to 부정사가 나오면 우리는 이것을 구라고 합니다. 구절 몰라도 좋은데, 알면 더 좋겠죠? 의문사 to 부정사는요, 의문사 다음에 이렇게 주어, 슈드 동사의 원형으로 써가지고 문장을 똑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을 절이라고 합니다. 즉, 이때 의문사 나오는 to 부정사는 똑같이 의문사, 주어, 슈드 동사의 원형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의문사 다음에 to 부정사가 있으면 항시 이렇게, 아하, 이렇게 주어 동사는 문장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to solve만 딱 봐요. To solve. 자, 나는 모르겠다. 풀었다. 난 풀었다. 뭘 풀었니? 을을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 문장은 뒤에 나오는 문장이 solve에 이런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풀었다. 뭘 풀었냐? 을을이 필요하잖아. 문장이 불완전하네. 문장이 불완전하면 우리는 뭐요? 문장이 불완전하면 의문 대명사를 써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what을 쓰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I don't know. 나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의문사, to 부정사 이렇게요. 이렇게 주어, 그다음에 should 동사, solve의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의문 대명사인 what을 써야 됩니다. 자, 이 문장을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똑같이 내려와 가지고 자, 풀었다 그 문제를 을룰이 있네. 을룰이 있다라는 건 문장이 완전해. 완전하면 의문대명사야. 의문 부사야. 그렇죠. 의문 부사를 써야 되겠죠. 나는 모르겠다. 어떻게 풀었는지, 왜 풀었는지, 언제 풀었는지. 그래서 이 문장은 how Why, when 세 개가 다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그는 모릅니다. 먹었다. 자, 먹었다. 완전해, 불완전해요? 그녀와 함께 밤에. 나는 먹었다. 그녀와 함께 밤에. 무엇을 먹었냐? 을을이 필요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의문대명사인 what을 써줘야 됩니다. 의문대명사인 what을 써주어야 됩니다. 그는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그녀와 함께. 선생님, how나 when을 적어도 해석은 됩니다. 해석은 되지만 문법적으로 틀려요. 다음은 여러분이 관계부사와 관계대명사의 차이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관계부사로 쓰였던 것이 아까 배웠던 의문부사 똑같아요. 의문부사하고 관계대명사는 형태가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똑같습니다. 관계대명사로 쓰였던 것이 의문대명사로 똑같이 쓰입니다. 자, 관계부사, 의문대명사의 그럼 차이점이 뭘까요? 똑같습니다. 부사입니다. 관계부사도 부사고 의문부사도 부사, 똑같이 부사야. 부사는 문장이 어찌해야 된다고? 문장이 완전해야 된다더라 그 이야기. 입니다. 반면에 관계대명사든 의문대명사든 문장이 어찌해야 돼? 명사되는 문장이 반드시 불완전해야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관계대명사를 쓸까요? 관계대명사를 쓸까요? 관계부사를 쓸까요?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볼건딱 하나야. 뒤를 딱 봐.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그는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 어디를 돌아올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어디로 돌아올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랬으면, 오다 가다 왕래 발작 동사는 이렇게 동사, 주어 동사 있는 그 자체로서 문장이 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완전하니까 뭘 적어야 돼? 관계 부사의 종류를 적어야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앞에 나오는 명사가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중에서 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답은 when을 적어야 되겠네요. why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뒤에 나오는 문장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우리 배웠네요. 전치사 뒤에는 명사나 ing가 나와야 되는데, 선생님, 전치사 뒤에 명사나 ing가 안 나왔어요. 이렇게 문장이 불완전해. 불완전하면 관계대명사를 적어야 됩니다. 자, 이번 하나 더 보죠. 이것은 이유입니다. 그가 그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가 풀었다. 그 문제를. 문장이 완전해. 을을이 들어가 있잖아. 그럼 문장이 완전하죠. 완전하면 관계대명사야. 관계? 부사야. 관계? 부사야. 앞에가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중에서 이유를 나타내는 reason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how를 써야 됩니다. 하나만 더. 자, 밑에 있는 문장은 여러분,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그렇습니다. 밑에 나오는 문장은 불완전합니다. 왜? 뒤에 전치사가 있습니다. 전치사 뒤에는 명사나 ing가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전치사 뒤에 명사나 ing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문장은 불완전. 문장이 불완전하면 우리는 관계 대명사의 종류를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위치를 적어야 되겠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죠. 하나만 더요. 참고로 여러분이 관계부사는요, 쪼갤 수가 있습니다. 관계부사는 뭘로 쪼갤 수가 있다? 1번, 실실 쪼갠다. 2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쪼갠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쪼개야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쪼갤 수가 있습니까?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 이 부사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요?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을 나타내는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을 나타내는 단어를 뭘로 고친다? 부사로 고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부사로 고칠 때는 앞에다가 뭘 써준다? 이렇게 전치사를 써주고 뒤에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되면 뭐가 이렇게? 부사구가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예로 at the park. 공원에서 이렇게. 파크는 여러분 명사지만 이렇게 at이 있으면 전치사가 돼가지고 뭐에게 부사구가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관계부사와 관계대명사, 의문부사와 의문대명사, 즉 부사와 명사의 차이를 설명을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사는 그게 의문부사가 됐든 관계부사가 됐든 문장이 어찌해야 된다고? 완전해야 되고 관계대명사가 됐든 의문대명사가 됐든 문장이 뒤에는 반드시 불완전해야 된다라는 사실 이것만 기억해도 여러분이 영어 문법 푸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